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원격 수업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MS 오피스 365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오피스 365라고 입력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오피스 365로 검색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www.5365edu.net 이렇게 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포비스 TNC 서비스 사이트로 왔습니다. 이곳이 정식 사이트입니다. 아, 여러분 윈도우 10 업데이트 필요 없습니다. 저도 윈도우 8.1로 했는데요. 잘 됩니다. 여러분은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무료 설치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비스 TNC 사이트로 왔는데 여기서 무료 사용 회원 가입 교직원에 클릭하세요. 학생 클릭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학생은 학생에게 맞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 사용 회원 가입 교직원을 누르세요. 정품 오피스 설치하기는 지금 누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재설치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누르지 마세요. 자, 무료 사용 회원 가입을 클릭하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계정 신청이라고 해서 교직원 전용 계정 신청이 나오죠. 그러면은 약관에 모두 동의하는 뜻에서 클릭을 누르고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오피스 365 계정 신청 교직원 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정보란에다가 소속 교육청을 써야 하는데 소속 교육청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요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을 선택하면 되죠. 소속기관 학교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요 버튼 누르고 나서 소속기관 대원고등학교 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성함을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 치고 비밀번호 확인까지 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까지 친 다음에 SMS 인증을 누르는 겁니다. SMS 인증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SMS 인증 번호가 나갈 겁니다. 자,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아이디가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그 아이디를 꼭 기억하세요. 아이디를 쓰고 골뱅이를 쓰고 5365센을 쓰고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애니티를 써요. 이게 하나의 새로운 계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당연히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자, 비밀번호 쓰고 비밀번호 확인을 쓰고 그 다음에 SMS 인증을 치면은 SMS 인증번호가 여러분 폰으로 갈 겁니다. 소요시간은 대략 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SMS 인증번호를 폰으로 받기까지 3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SMS 비밀번호 전송받을 때까지 대략 3분 정도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면은 SMS 비밀번호가 각각 개인 선생님의 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3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입 인증 코드입니다. 해당 고등학교의 가입 인증 코드 20자리를 입력하세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고등학교의 가입 코드 20자리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가입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주의하실 건 이때 가입된 계정을 꼭 외워두셔야 하는데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5365센.net입니다. 요거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잊으면 안됩니다. 가입이 다 완료된 다음에는 하단에 있는 오피스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해죠? 주황색 버튼을 클릭하면 돼. 녹색이 아니라요.
자, 주황색 버튼을 클릭하면은 화면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직 몇 가지 단계가 더 있대요. 여러분들 요 화면이 나오면은 잠시 대기해 주세요. 자, 주황색 화면이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밑에 요런 게 나와요. 가급적이면은 저장을 누르고 그 저장된 파일을 실행하는 게 좋겠지만은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은 곧바로 실행을 누르셔서 해당 파일을 실행시키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 파일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해당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 화면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3, 40분 걸려요. 그 다음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속도가 느려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냥 식사하고 오세요. 3, 40분 걸리니까 식사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한 40분 정도 지속되다가 결국 종료가 됩니다. 그때 자동으로 MS 오피스 365 설치 종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MS 오피스 5365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그 포비스 TNC 서비스 회원 추가 혜택이라는 말 옆에 X가 있습니다. 이 X를 클릭하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 이거 클릭할 필요 없죠. 우리는 무료 설치하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무료 설치하기를 클릭하면은 자, 포비스 TNC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무료 회원 가입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재설치하는 거니까 교직원이든 학생이든 이때는 누르지 말고 요 녹색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한번 설치한 사람이 재설치할 때는 무료 사용 회원 가입 누르지 말고 녹색 상자에 정품 오피스 설치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다른 PC에 MS 오피스 365 재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설치 과정이 어려우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7935-2495번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